아직 아니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아직 안 된다라는 얘기가 보이고요. 끊기면 안 돼. 너 끊기지 마. 왜 그래? 왜 멈추고 그래? 오케이. 아직 안 된다가 보이고요. 너는 혹시 잘못 터치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 숨겨놔야 되겠다. 아직 안 된다 그러고 있고요. 왜안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왜안 되니?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더 보채고 있죠. 내게 조금만 더 보여줄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 문법적으로 우리가 다뤄본 적 있어. 그렇죠? 무슨 의문문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이란 말이 생겼었죠. 여기에 내게 너는 나에게 조금 보여줄 수 있다라는 평서문인데 그 뒤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의문문을 뒤에다 붙이는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죠. 태그 퀘스천 부가 의문문을 붙인 거죠.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은 뭐 여기에 들어있는 동사를 다시 써먹죠. not이 들어있었으면 여기에 not이 없어야 되고. 반대로 여기 not이 없었으면 여기에 not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넌좀 보여줄 수 있잖아. 넌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잖아. 에 not이 들어있는 것 같아? 안 들어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not을 넣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것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돼 있죠. 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뭐뭐라고 생각하다 추측하다 G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좀 읽어보는 시간이 걸린 거죠. 읽어본다면 굉장해. 자, 이 과에서는 굉장하다라는 표현이 뭐 끝에 ing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무슨 무슨 some으로 끝나는 단어도 있죠. 뭐그 외에 다른 단어도 문도 많습니다. 뭐 good부터 시작해서 great 뭐 이런 것도 많죠. T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그렇죠? T로 시작하는 굉장한 멋진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는 뭐랑 생긴 게 비슷해갖고 정반대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던 단어가 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무엇을 너의 만화를 뭐 한다?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마음에 든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표현이네요. 그쵸? 너 그림 잘 그린다라는 거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죠. 오케이.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원한다라는 말이 많이 있네요. 그쵸? 나는 무엇을 원한다. 만화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나, 자, 의견 말하기죠. 그 뒷부분은 의견이죠. 나는 생각한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죠. 나는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냐? 내 그림 실력이 충분히, 아, 난 생각하지 않는다군요. 난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 그림 실력이 충분히 좋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온 거죠. 난 생각하지 않는다. 내 그림 실력이 충분히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의견 말하기 표현입니다. 의견을 말할 때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해놓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죠. 나는 그 영화가 매우 재밌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의견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오케이. 뭐 나는 완화가 되고 싶다. 이거는 바램 표현하는 거죠. 바램을 표현하는 바람이죠. 참 바람을 표현하는 거. 저 노려보네요. 그렇죠. 바람 표현했고 그다음 의견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럴 때는 이제 네 만화는 정말 재미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하네요. 뭐 독특한이란 단어 U로 시작하는 그 단어 이과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 했었죠. 너는 또 독특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표현이네요. 난 네가 훌륭한 만화가 언제 될 거라고? 미래에 될 거라고 언제 확신해? 지금 그렇죠. 미래의 일을 현재 확신할 수 있죠.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졌어 이러면 안 됩니다. 시제일치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말이 되도록 어떤 동사를 쓰는 게 시제일치라 했어. 나는 현재 확신한다. 네가 미래의 훌륭한 만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케이. 뭐 이렇게 칭찬해줄까 고맙다 그러고 있고요. 네가 날 정말 기쁘게 해줬다라는 표현을 좀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보고 내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있니 제이든? What are you doing, 제이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나는 만화 그리는 중이다. Drawing cartoons. 무슨 시제로 묻고 무슨 시제로 대답하고 있죠. 당연한 거고요. 그랬더니 좀볼수 있을까?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내가 허락받고 싶을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뭐 여기 뭐댐 말고 엉뚱한 거 서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no, not yet. 뭐 yet에 대해서 뭐 yet 하고 이 not yet 하고 뭐 얘기 알죠? 그렇죠. 무슨 시제할 때 했더라 근데. 그렇죠. have plus pp 무슨 시제할 때 현재 완료 시제. 너 벌써 다뭐 숙제했니? 그랬더니 그래, 아까 다 했지, 이미 벌써 다 했지도 있고, 방금 다 했지도 있었고, 아직 다안 했다도 있었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이었더라? 그렇죠, 완료였죠, 완료 시제. 벌써 완료했니? 아, 이미 완료했다, 방금 완료했다,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이세 가지 표현들 전부 다 현재 완료 시제 할때 했던 거죠. 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까먹은 눈치가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바로 다뤄보고요. 오케이, 그래서 왜안 되냐 그러고 있죠. 뭐 여기는 좀 생략된 게 있죠. 그렇죠. 왜안 되냐라는 표현에는 뭐왜 내가 볼수 없냐 이런 말을 좀 생략해 놓은 거죠. 왜 내가 그것들을 볼수 없는데 이유 묻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채입니다. You can show me a few. 여기에 요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있는 거죠. 뭐 여기는 뭐가 생략됐죠. You can show me a few. 그 다음에 여기에 왜 a few가 사용되는가? a few 뒤에 뭐가 또 생략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케이. a few 뒤에는 북이냐, 북수냐, 머니냐 뭐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보여줄 수 없니? 왜안 돼? 너좀 보여줄 수 있잖아. 보여줄 수 없니? Well, I guess so.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so는 so를 걷어내버리고 that을 써서 뭐를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얘기 내용이 되겠죠. so를 빼버리고 that을 쓴다면 이 뒤에 뭐가 오느냐?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이겠어요? 겁 맞는 that이겠죠. 그럼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Well, I guess so. 글쎄, 아,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use. 뭐 하느라고 pause? pause의 뜻은 일시 정지죠. 그렇죠. 일시 정지. 잠시 후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좀 연극 대본 같잖아요. 연극 대본처럼. 뭐두 명, 뭐 제이든 네가 제이든 역할 맡아라. 내가 유리 역할 맡을게 이러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뭐 글의 종류를 물으라면 뭐라고 할수 있다? 플레이라고 할수 있죠. 플레이. 플레이. 뭐를 보고 플레이라 합니까? 희곡을 보고 그러죠. 연극 대본을 보고 스크립트를 보고 플레이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지문이라고 그러죠. 지문. 그렇죠? 유리가 pause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해야 되는 건 하하하 awesome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만화가 좀뭐 시원찮진 않은 거죠. 괜찮은 거죠. 어썸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었어요. 멋지다. I like your cartoons.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죠. You're really good at drawing. 얘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얘 때문이죠. 너는 그림을 정말 잘하는구나. 뭐 여기에 drawing 뒤에 뭐가 생겼다면 C로 시작하는 게 생겼겠죠. You're really good at 뭐 drawing 뭐뭐뭐. Okay,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니? 이러고 있죠? 뭐 상대방에게 뭐 다시 한번 확인받는 거죠. 의견 묻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의견 묻고, 그 다음에 의견 대답하고, 여기에 뭐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so? 뭐 so를 빼버리고, 마찬가지, 아까 전에 했던 I guess so 할때 하고 똑같은 짓을 여기도 할수 있죠. Do you think so? so를 빼버리고, do you think, 하고 완벽한 문장 오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정말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니가 생략된 거죠, 여기에. 소를 없애버리고 that 하고 뭐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이제 장래 희망이 이런데 이런 식으로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cartoons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되게 기분 좋아서 do you think so? 라고 얘기할 때 표정이 당연히 어떻겠어? 좋겠죠. 그렇죠. 여기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만화가 되고 싶은데 잘한다 했으니까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해야지 막 울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Okay, I want to be a cartoonist. 물론 뭐 기쁨의 눈물까지 흘릴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Okay, 뭐 이건 뭐 마르고 탈출하겠다는 거죠.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But이 나왔으니까 이런데 그렇지만 뭐 자기가 뭐못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I don't think 뒤에 생략된 말 보이고요.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뭐 여기에 not을 여기에 not을 빼버려서 I think였다. 그러면 요 뒤에 not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I think 뭐 my drawing skills are enough.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략된 말은 여러분 얼마 전에 배웠던 말 그거죠. 그렇죠?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뭐 하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뭐, 충분히 따뜻하다. 뭐 하기에는, 뭐, 수영하러 가기에는,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배웠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 근데 어떻게 보면,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표현은 뭐 하는 표현이고, 이거는 못하는 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잘하는 거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뭐좀 그런 거 같은데 이랬더니 여기에 이제 뒤에 유리가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칭찬하고 있는 거죠.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그래서 일단 저 카툰을 칭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이렇기 때문이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칭찬하는 거고,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에게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I'm sure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라고 말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하고 두 번째 이유는 you have unique characters 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I'm sure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Okay. Thank you. 뒤에 생략된 말은 뭐, 전에 수업했던 그거죠. Thank you.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것들 생겼다고 볼수 있겠죠. Thank you 뒤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전사 뭘쓸수 있다 그랬죠. Hey, you just made my day. 이 표현은 그대로 해석하면 네가 나의 하루를 만들어 주었단데 이게 우리말스럽게 하면 무슨 뜻이다? 나를 기분 좋게 해줬다. 내 하루를 완성시켜줬다. 이런 뜻인 거죠. 내 하루 완성됐으니까 두발 뻗고 잘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Just made my day.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하면, okay. 만화를 그리고 있는 사람은 유리야, 제이든이야. 그렇죠. 제이든이 만화를 막 그리고 있었더니 유리가 뭐 해달라고 졸라요. 그렇죠. 한번 좀 만화 좀 보여줘 이랬죠. 뭐 하고 있냐 물었는데 만화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그래 열심히 그려 이러면서 지나가면 별로 안 친한 친구고 아좀 보여줘 봐 이러면 친한 친구 사이겠죠. 그랬더니 제이든의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샤이 가인 것 같죠? 그렇죠? 약간 샤이 어떤 부끄러워하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빼는 거죠. 아직 안 된다. 아직 좀 덜, 좀, 아직 덜 재밌는데? 그래서 아직 안 된다 그랬더니, 유리가 좀, 왜안 되는데? 좀 보여줄 수 있잖아. 안 그래? 안 되니? 이랬더니, 뭐, 제이든이 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슬쩍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 한번 봐봐.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유리가 재밌어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고 칭찬 잘한다고 제이든이 만화를 잘 그린다 유리가 만화 잘 그린다 제일들이 많아 잘 하고 그린다. 칭찬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제이든이 에이 자기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아이 근데 난뭐 아직 만화가가 되기에는 충분히 잘 그리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랬더니 유리가 두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너 훌륭한 만화가가 될 거라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만화가 어떻고? 웃기고 그다음에 어떻다? 등장인물이 어떻다? 그렇죠. 유니크하단 말이죠. 독특한 등장인물들이 있다. 딴 데서 어디서 많이 본거 뺏긴 거 같은데 이런 게 아니고 개성이 넘친다 이 말이죠. 개성 있는 캐릭터,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예, 칭찬 듣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의 꿈이 만화가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됐습니까? 유리는 만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아니요. 마음에 들었나요? 왜 마음에 들었나요? 재미있고 웃기고 캐릭터가 독특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뭐 물론 재밌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정확한 뜻을 뭐하고 funny하고 뭐는 다르다, fun하고 좀 다르다. 그만큼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 뭐, 이런 건다 알겠죠? What do you do는, what do you do는 뭐 묻기야? 직업 묻는 거죠. What do you do는 you에 대한 팩트 체크죠.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What do you do, Jaden 했을 때는 I am a student라고 얘기했겠죠. 그쵸? 네, 이렇게 현재 시제로 팩트 체크 한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물었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뭐, 드로잉이 둘중 뭐냐, 이런 거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쵸? 것입니까? 는 중입니까? 그쵸?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죠. 현재 분사 앞에 비동사 써서 뭐뭐 하는 중이다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다가 뭔데? 그렇죠. Take a look at인데 상대방에게 한번 보고 싶다고 내가 허락받고 싶으니까 뭐도 되고 Can I take a look at도 되고 May I take a look at도 되고 Could I take a look at도 되겠죠. Could I take a look at them?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 이세 가지 표현, Can I take a look at, May I take a look at, Could I take a look at 중에서 지난 사이에 주로 쓰이는 표현은 그렇죠. Can I take a look at이고요. 약간 정중한 느낌이 드는 건 May I take, Could I take 이런 것들은 polite한 느낌이 든다. 정중한 느낌이 든다. 그다음에 them은 당연히 그렇죠. Talk cartoons 대신 왔겠죠.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니까 명사를 그냥 쓰진 않죠. Can I take a look at the cartoons? 그 만화 좀볼수 있겠니? Cartoons가 단수야, 복수야? 니까 is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영어는 이런 쓸데한, 쓸데없는 규칙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저래? 그니까 왜 저렇게 수와 시제에 집착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측정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무지하게 따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yet. 저 not yet은 뭐가 많이 줄어 있는데요. No, you to take a look at them yet. 됐습니까?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을 이렇게 줄여 놓은 거죠.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할까? not yet에서 yet의 뜻은 뭐고? 아직이죠. 그 다음에 yes는 뭐였어? 벌써. 그래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그랬더니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yes, I have just finished it.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이게 전부 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문법이지. 2과의 주요 문법이 현재 완료고 1과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why not? 왜안 된대? 이것도 줄여놨죠. 그렇죠? 그럼 뭘 줄여놓은 거야?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줄여놓은 거죠.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왜 내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왜난 지금 내가 지금 못 보는데? 부정의문문인 거죠. Okay,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그래서 얘는 능력이야, 아니면 뭐야, 뭐 요청에 대한 그거죠. 능력이라기보다는 you ar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you may, you could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여기에 can I take a look at them에 대한 얘기잖아. 이거 are you able to, am I able to take a look at them? 이거 능력이 아니죠.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be able to가 아니고 may I, could I가 된 거고요.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싶으니까 you may show me a few라든지 you can show me a few, you could show me a few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be able to 안 되고요. 능력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단 a few 뒤에는 북이야, 북스야, 머니야. 그렇죠.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그러면 이 대화에서는 you can show me a few 뒤에 생략된 말은 you can show me a few. 그렇죠. a few cartoons. 만화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니? a few 뒤에 셀수 있으면 이렇게 복수형 와야 됩니다. you can show me a few cartoons.
Can you 뒤에 생략된 말은 Can you show me a view? 맞죠? Can you show me a view? 좀 보여줄 수 없겠니? 그래서 얘를 보고 부가의무문이라고 하고 부가의무문을 어떨 때 쓴다? 평서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을 때? 그렇죠. 한번더 확인이나 허락받고 싶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보여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상대방에게 한번더 확인하는 거죠. 할수 없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not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에는 not이 있고 조동사를 써먹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can you 써놓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You can show me 했으니까 can you 보여줄 수 없니? 오케이, 부가의문문 조금 딥하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넌 춥다. You are cold. 아니니? Aren't 그렇죠. Aren't you죠. 비동사 사용됐으니까, not이 없으니까 aren't you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you are not cold였으면 are you일 거고요. You aren't cold, are you일 거고. 그 다음에 뭐 my brother. My brother does his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형이 숙제한다는 얘기죠. 오빠가 숙제한다 해놓고 이 뒤에 붙이는 부가의문은? 그렇죠. 반드시 뭘 써라? 암만 길어봤자 doesn't he? 해야 된단 말이죠. Doesn't he do his homework? 형 숙제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he 꼭 하고 여기에 not이 없었으니까 doesn't he do his homework? 이런 식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더 딥하게 가면 나는 행복한데 I am happy 아닌가? 오케이. Aren't 오 기억나시네요. Aren't I? 해야 된다고 했어. Aren't I? 저 이거는 왜 해야 되냐? 부가의문문에 저 반드시 이 부분을 축약을 꼭 해야 되는데 뭐는 축약할 수가 없어? am not은 축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아예 안 쓰고 aren't I라는 이상한 녀석이 온 거예요. 아닌가? 이러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통째로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You can show me a view. Right? 이렇게 할 수도 있죠. You can show me, can't you? 대신에 right? 됐습니까? You can show me a view. Right? 내말 맞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Well, I guess so. 난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 빼내버리고,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그렇죠. I guess I can show you a few라는 것을 추측한다죠. 이건 확신을 말하는 건 아니고, 약간 뭐, 그럴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아. 내가 확신을 말하면 I am sure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도 같아. 그러니까 I am sure 말고 I guess죠.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너한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I guess so.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오케이. 그래서 awesome, awesome, 멋진이니까 뭐 이거 F로 시작하는 단어 뭐랑 바꿔 쓸수 있을까? Fantastic. 그렇죠. Fantastic 이런 거 가능하죠. 뭐 Great, Good 이런 것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에 나오는 ing로 끝나는 거. 그렇지. Amazing. 그렇지. Amazing 이런 것도 가능하죠. 멋지구나. Amazing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Terrific. 그렇죠. Terrific. 이거 멋진, 훌륭한, 끝내주는 이란 뜻이었어. 뭐하고 제발 반대말이라는 거 알아둬라. Terrible. Travel요? 막 헷갈리는 단어가 슬슬 나오죠. Travel은 what is the trouble 할때 쓰는 거죠. 이거 문제 골칫거리란 뜻이죠. 됐습니까? 이거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머릿속에 막 아무 때나 정리정돈 해놓지 마시고요. 정리 꼼꼼하게 잘해서 이거는 골칫거리 what's the trouble 됐습니까? 아 이거 이상한 거 썼네요. 선생님 미쳤나 봐요. 트러블은 이거죠. 트러블.
트러블이고요. terrible 끔찍한이죠. 이건 끔찍한 형편없는이고 terrific 멋진 끝내주는 이었고요. amazing fantastic 그러니까 awesome fantastic amazing terrific 같은 말이고 terrible은 반대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멋지구나. I like your curtains. You are really good at. You are a good. You are a good cartoonist. 그렇죠. Draw. You are a good cartoonist. 왜냐하면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cartoons가 생각됐죠. 여기에는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cartoons. 만화 잘 그리는구나. You are a good cartoonist. You are skilled at drawing cartoons. You are 이로 시작하는 you are excellent at drawing cartoons. 이런 것들 가능하죠. You can draw cartoons very well. 뭐 이거 당연하게 된 거고요.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so 빼버리고 do you think that my cartoon is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 됐단 얘기는 앞에 왔던 말을 거의 비슷하게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그렇죠.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이란 말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넌 내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니? 라고 의견 물어보는 거죠. 뭐 묻기? 의견 묻기. Do you think that을 써서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너는 내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니?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Do you think so? 그 다음에 뭐 되는 것이죠. 나는 카투니스트 장래 희망 얘기했고요. But 그러나 I don't think that 겉 만드는데 또 나왔죠. 완벽한 문장. I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됐습니까? 그래서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to be a 그렇죠. Cartoonist. To be a cartoonist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뭐 할 때 배웠더라? Enough to 랑 to랑 배울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enough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충분한 돈 Enough money. 그렇죠.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enough good 하지 말란 말이죠. 얘가 무슨 시일 땐 어찌 시일 때 부사일 때는 뒤에서 꾸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특이한 점이고 이걸 가지고 enough to do라는 뭐뭐 하기에 충분히 to be a cartoonist. cartoonist 이상하게 썼는데 대충 써도 알죠. 카투니스트 되기에 충분히 좋다. 여기까지 긍정적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서 생각하지 않다. 그렇죠. I don't think가 있기 때문에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 말이고.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to be a cartoonist. 뭐 여기에다가 예뻐 해버리고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not good enough. to be a cartoonist 해도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 표현에 각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썩 잘하지는 못하는 거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웃기고요. 그 다음에 you have unique characters 캐릭터가 여기서는 무슨 뜻인데 등장인물이란 뜻인데 이런 뜻도 있고 Japanese character 그렇죠 문자 글자 그 다음에 good character 성격 이런 뜻도 있다 했죠. He has a good character 성격 좋다. 오케이 여기서는 등장인물이란 뜻으로 사용했고요. I'm sure 대신에요 또 I'm sure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Thank you for saying so.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so는 또 뭐 대신 왔니? Thank you for saying that I will be a good great cartoonist. 대신 온 거죠. Thank you for saying that.
I will be a great cartoonist. 됐습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 thank you 뒤에 전치사 for를 쓰고 동사가 오고 싶으면 당연히 동 그렇죠. 명 ing 형태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준 것 때문에 for의 뜻이 뭐뭐 때문이란 뜻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할때 어디서 배웠죠 이거. 됐습니까? 그렇게 말해준 것 때문에 for saying so made my day.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뭐 여기에 뭐 can I는 좀 허락 구하는 거고 아까 바꿔 쓸수 있는 거. can you 동의를 구할 때 쓰는 거고요. do you think so는 의견 묻기고요.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cartoons? 그 다음에 make one day는 하루를 완성시켜서 두 다리 쭉 뻗고 달수 있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입니다. you made me happy 해도 된단 말이야. you just made me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progress check. 아까 했던 거 거의 나옵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진행형으로 물었으니까 지금을 말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말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동작. 진행형으로 얘기하죠.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왜 순서죠. 나는 만드는 중이다. 무엇을 왜 저녁 식사로서 이런 표현 알아둬야죠. 저녁 식사로서 For for dinner. dinner. 선생님 저녁은 이브닝이잖아요. For evening. 식사 이름이죠 이건. 그다음에 와우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네요. 너는 요리하는 내 것을 것을. 정말 잘한다. 이거요. 뭐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주고 뭐 하나씩 할까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니? 만드는 중이다. For dinner 이런 거 빈칸에 너무 알아둬야 됩니다. You're really good at 주의할죠. You are a good cooker죠. 그렇죠? 아니야. You are a good cook 쿠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중1 여러분들 배치고사 할때 했어요. 그 문제 나왔잖아. 기억 안 나죠? Thank you for saying so. Thank you 대신에 thanks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thank는 안 돼요. 여기 s 없으면 안 됩니다. s 없애고 싶으면 thank you를 쓰시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거래 표정이 어떠니까? 그렇죠. 이런 표정, 아이고, 너무 굴레. 거래 표정이 이런 표정이죠. 그래서 보이가 is something wrong? 그렇죠. 묻는 문장에도 some이 사용된 이유를 또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 다음에 오케이. 뭐가 잘못된? 안, 뭐 뭔가 이제 그냥 안부 묻는 게 아니야. 그냥 안부 묻는 게 아니고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을 때 안부 묻기. 표현이었고요. 뭐가 잘못된 이런 건. 그 다음에 나는 영어로 연설을 한다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라고 의무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의무를 표현할 때 조동사 뭔가를 쓰죠. 그 다음에 연설하다가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연설하다 give a speech.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어로가 영어로 한 뭐예요? in English죠. 근데 내가 숙제를 받았는데 이거 해석하라고 숙제를 보냈는데 in English를 영국에서라고 해석한 친구가 있어요. 너 말이야 너 in English가 어떻게 영국에서입니까? 정신 차려라. 한국에서는 뭐야? 한국에서 in Korea. 그럼 한국어로는 뭐야? in Korean. 그렇죠. In English면 English가 국가 형용사 또는 어떤 나라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in English는 이런 뜻이죠. 영국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된다. 그래서 너무 긴장되면 연설을 할까 못할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수호를 써도 되겠지만 우리 뭘 써먹기 위해서 수호를 뭐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뒤에 뭐가 생략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죠. 복습할 겸. 네. 그렇죠. 난 너무 긴장돼. 뭐 하기에는 영어로 연설을 하기에는 뭐 이런 말 붙일 수가 있죠. 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거 그거죠. 오케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 또는 뭐 긴장하지 마뭐 힘내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한 뭐 하기 표현이냐면 격려하기죠 이거.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걱정하지 마, 긴장하지 마, 힘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니까. 충고할 때 무슨 문쓸수 있다? 명령문.
그렇죠. 이거 말고도 가능한 표현이 많죠.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이거 연습해라. 무엇을 너의 연설을 어디서 너의 가족 앞에서 이런 순서죠. 영어로 할때 연습해라. 무엇을 너의 연설을 어디서 너의 가족 앞에서. 그다음에 확신 표현하기죠. 나는 확신한다. 네가 잘할 것이라. 이것을 언제 확신해? 현재, 오케이. 언제 잘할 거야? 미래. 미래에 잘할 거라고 현재 확신할 수 있죠. 고마워. 그래야 되겠다. 뭐 고마운데 뭐 해줘서 고마워해요. 격려뿐만 아니고 충고도 해줬죠. 충고해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야 되겠다는 얘기는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얘기죠. 그쵸? 막땀 뻘뻘 흘리는 느낌이야. 한번 그게 나한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해보는 느낌이야. 한번 해보는 느낌일 때 이렇게 표현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됐니? Is something wrong? 그쵸? Is there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됐습니까?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표현과 썸이 사용되죠. I have to give. 연설하다. Speech 영어로. in English 영국에서. in Engl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to 쓰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not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I'm so nervous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너무 긴장되니까 얘 대신 뭘쓸 수도 있어? Too nervous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죠. I'm too nervous 블라블라블라. 오케이. 선생님 뭐 이런 거왜 해요? 배웠던 거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니? 됐습니까? 오케이.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 am too nervous. 그래서 격려하기가 보이죠. 뭐 걱정하지 마, 너무 긴장하지 마, 그러니까 힘내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충고하기가 나오네요. 뭐 해라, practice 해라. 무엇을? Your speech를 어디서? In front of your family. 오케이, 이거 끊어읽기대로 해달라 그랬는데 뭐 다들 잘했어요. 예. 특별히 못한 사람 없고요. I'm sure, 나는 확신한다, that you will do a good job. 여기 you will do a good job은 뭐 잘해낼 거란 얘기인데, 뭘 잘할 거란 얘기예요. 연설하는 거. 그렇죠. 무슨 언어로? 영어로. 어디서? 학교 앞에서. 그렇죠. 학교 앞에서는 아니고 좀 이상하고요. 됐습니까? 아, 여기는 그 내용이 없네? 네, 그렇죠. 그 없어요. 내용이 빠져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앞에 나왔던 거, 전교생 앞에서가 뭐였죠? 전교생 앞에서.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이렇게 했죠. In student. 네. front of the whole school. 전교생 앞에서.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오케이. Thank you. 고맙다 그랬고요. I will try. 이게 뭐가 생겼죠? 오케이. 뭐가 생겼는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s anything wrong이 아닌 이유는 상대방 표정이 어떠니까? 나쁘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다? Yes.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진짜 궁금해. 진짜 뭐애 표정이 뭐 지금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잘안 드러나. 그럴 때는 뭐뭔일 있냐 진짜 궁금할 때 is anything wrong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표정이 이렇게 안 좋고 애가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당연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게 틀림없죠. 그래서 나는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확신한다. I'm sure I'm sure that that something is wrong. 이거 평소문으로 다시 바꾸면 되잖아. I'm sure that something is wrong. What's the matte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난 뭔가 잘못됐다고 확신하는데 뭐가 문제니? I'm sure that something is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o give a speech. Give a speech 뭐 하는데? 연설하다는데, 스피치는 스피크의 명사형이죠. 스피크 동사형이고요. 스피치 명사형. Give a speech. Have to give a speech니까 나는 연설을 해야만 한다고 have to 대신에 must give a speech. 이렇게 의무를 표현할 수 있고, have to give a speech에다가 난 넣으면 have to give a speech고, I don't have to give a speech.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완성했다. I have finished. 에다 난 넣으면 뭐예요?
그렇죠. I haven't finished죠.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에 not 넣을 때는 have를 haven't 만들면 되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I haven't to give a speech 하면 절대로 안 돼. 여기다 not 넣으면 뭐가 된다? I don't have to give a speech가 되고, don't have to give a speech는 무슨 뜻이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 했죠. 됐습니까? have to 하고 must는 뜻이 같지만 not을 넣은 don't have to 하고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must not입니다. must not. 금지는 must not이고 불필요는 don't have to라고 얘기했어요. 정리하면 have to do 하고 have to 동사 원형하고 오는 똑같지만 must plus 동사 원형은 같지만 얘들한테 not을 넣은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don't have to 또는 뭐 doesn't have to 이거는 불필요를 unnecessity를 얘기하는 거고요. 불필요를 얘기하는 거고 must not은 금지의 표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표현으로 뜻이 달라진다. not이 없을 때는 똑같은 뜻이었는데 not이 있을 때는 불필요와 금지 해서는 안 된다. don't have to 할 필요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됐습니까? Okay.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영어로 give a speech 해야 한다. I'm so nervous. 그래서 I'm too nervous. 난 너무 긴장돼. 뭐 하기에는? 그렇죠. To give a speech in English. 영어로 연설을 하기에는 너무 긴장돼서 연설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자, 그럼 이제 I'm too nervous to give a speech 대신 쓸수 있는 거. 난 너무 긴장돼. I am so nervous. 그래서 that 내가 한다 못한다. 그래서 I can't give a speech in English. 그래서 무슨 구문? 그렇죠. 원인과 결과. I'm so nervous that I can't give a speech in English로 바꿨을 수 있다. 물론, because I am very nervous, I can't give a speech in English. I am very nervous, so I can't give a speech in English. 이것도 다 됩니다. Okay. 그래서 원인과 결과. 투투용법은 못하는 거니까. So that can이야. So that can't야. So that can't.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다음에 격려하기 Don't worry, don't be, Don't be worried. don't Don't be be nervous. worried, don't be nervous. 됐습니까? worry를 쓰고 be 뒤에 worry를 쓰고 싶으면 형용사 바꾸면 되니까 don't be worried. 됐습니까? don't be nervous. cheer up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 You should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물음표로 끝내고 싶은데 practice를 ing 하고 싶어. How 그렇죠. How about practicing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그렇죠. Why don't you? 그렇죠. Why don't you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충고하기. I'm sure that you will do a good job. 그래서 you will do a good job은 훌륭한 일을 해낼 거란데 you will give a speech in English very well. 되고요. You will give a good speech. You will give a good speech in English 되죠. 예, 그런 것까지 선생님 물어보진 않겠지만 내용 파악을 위해 설명드린 거고요. 오케이, thank you for advising me죠. 그렇죠. Thank you for advising me. 뭐 해줘서 고마워? 충고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advising me. 제가 지금 쓰는 이유는 이 자리에 없는 친구 때문입니다. 오케이. 뭐 굳이 안 써도 되겠고요. 그다음 I will try 됐어. 그러면 try의 뜻이 막 노력하다야, 한번 해보다야. 그러면 여기에 일단 목적으로서 to도가 와야 돼, doing이 와야 돼? doing이죠. try to도가 땀 흘린다니까. 오케이 okay, 또 정리할까요? try는 like처럼이 아니죠. 문법적으로는 like처럼 to도와 doing이 모두 올수 있지만 like 뒤에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이 명사 오면 try의 뜻이 애쓰다 노력하다가 된다고요. try 뒤에 ing 동명사가 목적어가 오면 try의 뜻이 뭐가 된다? 시험 삼아 해보다.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삼아 해보다란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겠다는 게 뭐를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연설 연습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내용상 try에 생략된 말은 I try Practicing your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그렇죠. Sing my speech in, 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가족 앞에서 내 연설을 한번 연습해 볼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뭔가를 잘한다. 모든 사람 영어로 everybody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은 마치 복수형 같지만 문법적으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죠. 중 1학년 때 했는데 여러분 1학년 때 시험 안 쳤으니까 다 까먹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학년 때 정리 한번 더 하고요. 뭐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네 이거. 됐습니까? 뭐 잘한다, 뭐를 잘한다 할때 비구대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 문장에 not 들어 있어요. 물어요. 그럼 이 어떤 것할때 something이겠냐, anything이겠냐 우리가 미리 다 추측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여기에 여기 이 부분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림 그리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잘하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림 그리기랑 노래 부르기밖에 없습니까? 여기 얘기 안한게 아직 남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고 싶어요? 그쵸. 여기에 왜 the other가 아니고 other인지. 자, 어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얘기 안한 부분도 남아있어요. 할 때, 이 구조를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한다? some, blah, blah, others, blah, blah. 이렇게 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니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빨간 공하고 파란 공만 주고 빨간 공과 파란 공두 가지만 주고 골라봐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고를 게두 개밖에 없으니까 빨간 공 고른 사람이 아닌 사람 그 나머지는 다 파란 공 골랐겠죠. 그렇죠? 왜 내가 아이들에게 빨간 공과 파란 공을 고르라고 줬다. 몇몇은 빨간 공을 골랐고 나머지는 싹다 파란 공 골랐다 할 때는 뭐였더라? Some blah blah, the others blah blah라 했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예를 붙어야 되는 거몇개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두개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뭐 초록색 공, 노란색 공 이런 고르고 여기에 얘기 안한 부분 있다 없다? 남아 있는 게 없다라는 뜻으로 그 나머지 전부를 얘기할 때는 The others. 그래서 some others하고 some the others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림 그리기하고 노래 부르기밖에 없다면 여기에다가 더를 써야 되겠지만 이거 말고 뭐춤잘 추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많죠. 여기에 언급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더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꼭 알아두시고요. 몇몇은 이렇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긴 그러니까 얘기 안한 부분도 남아있어요. 여기 때문에 여기 덜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여러분들은 뭘 잘해요? 넌뭘 잘하는데? 난 기타를 잘 친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잘합니다.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뭐, is에, 왜 is라 해야 되냐? 왜 some이라, any가 아니고 some이라 해야 되냐? 이런 거 오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려요.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그쵸. 뭐, 잘하는 것도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불러요. People are good at singing. 자, 이거를 원어민한테 읽으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som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뭔가 자꾸 반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썸부터 시작해서 싱잉까지 원어민 보고 읽으라 그러면 원어민들은 반복을 싫어하니까 자 여러분들 원어민이라고 치고 읽기 시작해 볼까요? 썸부터 시작해서 시작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others are good at singing. People, people 반복되기 귀찮죠? 그러니까 other people 대신에 뭐라고 할 거다? Others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others are good at singing. 다른 사람들은 노래하는 것을 잘해요. 뭐 동사의 형태 전치사 뒤니까 이렇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 some people are skilled at, some people are excellent at, 뭐 some people are good drawer, 뭐 some other people are good singers. 아까 drawer라 그랬네. 아 미안합니다. Some people are good drawers. Others are good singers. 이렇게 해도 되죠. What are you good at? 요 at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뭘 잘하는지 물어보려면 be good at을 써야 되니까. 됐습니까? 예. 꼭 빠지면 안 됩니다. What are you good 하면 안 되고요. What are you good at? 뭘 잘하니? What can you do well? What can you do well? What are you good at? 됐습니까? What can you do well? What are you good at? Okay, I'm good at playing the guitar. 나는 기타. 기타는 특별한 악기니까 더 써야 되겠고요. 뭐 전차 뒤에 뭐 하는 것. I am a good 기타리스트. 그렇죠. I'm a good 기타리스트. I'm a awesome. I'm an awesome 기타리스트. 뭐 terrific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대화 파트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문법 파트로 넘어갑니다. 예, 근데 뭐 주격관계 대명사 할 거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while과 after에 대한 얘기 한다는데요. 뭐,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거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다 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속도가 매우 느리게 천천히 꼼꼼하게 하겠죠? 아니요. 반대로. 됐습니까? 네. 자,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렇죠. 무슨 문장이 하나 있어. 네. 그렇죠. 또 다른 문장이 하나 있어. 그렇죠. 여기에 어떤 것이 하나 나왔어. 그렇죠. 뒤에 또 어떤 것이 나오는데 이 것이 무슨 어자리에 있다. 주어자리에 있고 이렇게 해서 반복된 것을 얘가 딱 보니까 딱 봐. 앞만 봐도 사람이야. 그러면 후 사물이야. 아이 귀찮아. 그렇죠. 이런 걸로 바꿔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동사가 나올 거니까 이 동사의 뭐를 주의해야 된다? 형태를 주의해야 되는데 자 문법적인 용어를 이제 할게요. 여기에 이 녀석 일 보고 여기 좀 이따가 이제 합쳐질 때 요 뒤로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사라 그러는데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형태는 뭐와 뭐 선행사의 뭐와 수와 문장의 뭐 시제 이 두 가지를 따져서 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꼭 따져 두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이거였죠 뭐. 됐습니까? 예, 이건 뭐 마치 수학 공식처럼 설명한 거고 예문 보는 게 제일 좋은 문법 공부예요. 예문을 보면서 아, 그 속에 들어있는 규칙들을 발견하는 게 예,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문장에게. 누가? 그녀는 오케이 누구한테? 나에게. 나한테 무엇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죠. 결국은 about them인 거죠. 뭐 했다? 말했다. 그러면 A한테 B에 대해서 말했다니까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문장 구조는 tell A about B가 상당한 거죠. tell A about A한테 B에 대한 얘기하다. tell A about B가 나온 거죠. 근데 이 B 자리에 있는 게 이렇게 긴 거예요. 됐습니까? 게다가 뒤에서 꾸며주는 말도 있는 거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가 뭐야? have a special talent죠. 근데 그거를 이제 꾸미는 말로 바꾼 거죠. 그래서 she told me 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또는 that had special tal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녀는 나한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말했던 거 무슨 시제야? 그렇죠. 그 다음에 동료들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건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 표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헤드가 아니고 뭘 쓰는 게 정상이다. Have를 왜 has가 아니고 왜 have야? 아, 그냥 동료 드리니까. 그렇죠. 선행사가 they죠. 그러면 they has냐, they have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have 해야 돼. 원래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 CJ 일치를 쓸데없이 해놨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who나 that은 뭐하고 똑같은 거다? they하고 똑같은 건데 they 쓰면 안 된다. 얘가 저 이거를 다시 두 문장을 분리하면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and they had special talent. 그래서 who나 that이 하는 역할이 and하고 they의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and가 두 문장을 뭘 맺어주고 관계 맺어주고 they가 뭐니까 대명사니까 그래서 이 후나 대를 보고 관계 대명사인데 왜 주격이라 그래요? 주어가 돼 있어서. 그렇죠.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이게 there야 이게 이제 여기 그러니까 얘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갈 때 they로서 들어가냐 아니면 there로서 들어가냐 아니면 them으로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they로서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whom 쓸수 있어 없어? 안 되죠. whom은 목적격일 때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이고, 너무 선생님이 답변을 많이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녀가 날수 있는 슈퍼카를 탄대요. 누가 그녀가 무엇을 날수 있는 슈퍼스케터를 그것을 이 말이죠. 암암기를 맞아. 그것을 탄다. 그래서 she가 rides 하는데 무엇을 rides 하냐? Superscooter. 뭐할수 있는? Which can fly. 또는 that can fly. 근데 날수 있는이라고 했는데 이걸 말고 나르는이라고 바꿔볼까요? 이거 이상하네요. 그렇죠. 나르는. 선생님 이거 왜 하는지 눈치챈 사람들 있을 텐데. 그냥 나르는 슈퍼스쿼트를 탄다라는 얘기나 날수 있는 슈퍼스쿼트를 탄다는 얘기나 뭐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조심해야 될게 있죠. 그쵸? 자, 내가 지금 뭐 하겠다고 얘기한 거야? 여기 들어있는 뭘 빼도 똑같다? 캔을 빼도 똑같단 얘기죠? 그럼 캔을 빼고 플라이 하면 됩니까? 안 되죠? 플라이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돼? 플라이즈가 돼야 되죠? 왜 그래요? 스쿠터가 암만 길어봤자? 그쵸? it인데, it fly야, it flies야. It flies. 그쵸? 그래서 무슨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선행사가 단수고 시제가 현재죠. 그래서 만약에 캔이 없다면 she rides 본문에는 she rides a superscooter which can fly 했는데요. 이거 캔이 없어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캔이 없다면 flies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fly 이렇게 써 있으면 오이씨 it fly가 어딨어? 중1이냐? 나한테 이말 듣겠죠. It fly 하고 있잖아. She go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주저리 주저리 설명돼 있습니다. 와, 저거 뭐부터 용어가 막 난무하죠. 뭐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and의 역할과 이 말이죠. and의 역할과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것이 다시 나오는 역할. 뭐 만약에 뭐 남자였다면 뭐나 뭐나 뭐로써 he나 his나 him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he나 him이나 his. 뭐 여자였으면 she, her. 뭐 they였으면 they, their, them. it이었으면 it's it.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뭐로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he나 she나 they로서 들어가는 경우는 왜 무슨 격 관계대명사 하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뭔가 관계대명사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하는 덩어리는 앞에 선행사의 품사는 당연히 여기 관계대명사 절이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형용사절이니까 선행사는 당연히 품사가 뭐일 수밖에 없다. 명사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를 쓸 것이냐, 뭐 which를 쓸 것이냐 이런 것은 선행사가 정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여기에 있는 이 녀석입니다. which 또는 that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who나 that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can fly라든지
헤드와 같이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을 한다. 이때의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that을 보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이 얘기를 굳이 왜 해?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뭐 플러스 원은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아니야 나니까 어 시스터가 she가 되고 있어 her가 되고 있어 her가 되고 있어 she가 되고 있죠 그렇죠 I have a sister 나에게 여자 형제가 있고 she is good at singing 그녀는 노래를 잘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는 초이겠지 다솔이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좀 아닌가 맞나 뭐라 이런 뭐래 이런 분이겠죠 오케이 얘가 그러니까 she가 되고 있으니까 얘가 꾸미로 들어갈 거예요. 나에게 여자 형제가 있고 그리고 그녀는 노래를 잘한다였는데 나는 어떤 여자 형제가 있다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버리면 돼. 나는 그렇죠 노래를 잘하는 여자 형제가 있다. 그러면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 뭐래?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된 거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비 상태로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얘를 이제 뭐로 바꿀까? 시스터니까 뭐 또는 뭐, who 또는 that. 그리고 who 또는 that이 어디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절의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있어야 되는데 무슨 격이니까 이미 주격이니까. 앞에 있는 거죠. 이 뒤에 있었으면 끌고 와야 된다 했어. 그래서 이제 무슨 사 뒤, 선행사 선행사지. 뒤. 그렇죠? 여러분들 뭐. 그쵸. 그가 뭐야 오리소리 흉내 내는 것을 본 월트 디즈니가 뭐 이런 거였나요? 진짜. 그렇습니까? 엉뚱한데 끼워 넣지 말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쵸?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으로 들어갈 때도 있다 그랬어. 그랬을 때 내가 맨날 했는 게 뭐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냐라는 계속 얘기했어.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그냥 들어가요. 근데 좀 선행사 뒤로 들어가야 돼. 어시스터가 여기에 앞에 있었다면 어시스터 뒤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주차 잘하세요. 엉뚱한데 주차시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시켰다가 또 틀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 have sister who is good at singing.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괄호하라는 거에 있었는데 막 엉뚱한데 막 괄호하고 엉뚱한 거 써놓고 있었죠.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거 바로 생략할 수 있죠. I have a sister good at singing. 이렇게 할수 있죠. 이그 이유는 good at singing의 뜻이 뭐고 노래를 잘하는 이라는 무슨 시야? 어떤 시인데 길이가 길어요. 길어서 이렇게 뒤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I have a sister good at singing.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의 종류 뭐 사람이면 who고 사람이나 동물이면 which고 그다음에 뭐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보이와 개를 봐라. 이럴 때는 보이만 뛰고 있으면 후를 쓸 거고, 개만 뛰고 있으면 위치를 쓸 건데 둘이 같이 뛰고 있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밖에 못 쓴다. 댓을 써야만 하는 경우. 그다음에 댓을 쓰는 것이 추천되는 경우. Something, nothing, anything, the very, the only, the best, the first, all. 기억나십니까? 선행사가 특별해졌을 때 댓을 쓰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3학년 때뭘 배울 예정이냐면 that을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배웠어. 아직 관계대명사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다 배웠어 뭐. 여기 찌끄레기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다 피자 거의 다 만들었고 이제 뭐그 치즈만 좀 이렇게 뿌려주면 끝나는 치즈 단계 완전 뿌려요? 아닌가요? 아 치즈 아 미안합니다. 그렇군요. 소스만 좀 뿌려주면 되는 그 정도. 소스에 더 전에 뿌리는 거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아 미안해 피알못이 피자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니스 어 보이 제니가 머시멜을 봤는데 he is dancing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미쳐 있는 거죠 춤막 추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he는 민경훈인 거죠 춤 되게 잘 추죠 완전 잘 추던데 민경훈 완전 댄싱 머신이던데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도 TV를 가끔 봅니다. 그렇죠? 그거 때 나도 TV 본 나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 반복된 거찾기죠. 뭐하고 뭐 보이하고 희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 합치면 제니는 어떤 보이를 보았다?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보이를 보았다. 정신 나갔죠? 이거 책 만든 사람.
저 아직 안 보여요, 정신 나갔다는 사실. 저 언제 춤추고 있는데 언제 본 거야? 와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is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was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책 만드는 사람도 이렇게 CJ일치를 멍청하게 틀리는 사람도 있네요. 됐습니까? 아우, 멍청구리. 아, 큰일 났다. 내 이거 수업했는 거 전부 다 전체 공개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책 만든 사람이 막 나한테 뭐라 하겠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많이 보지 아, 그렇죠. 그렇죠.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근자감이죠. 그렇죠. 그런가? 오케이. 그러니까 저도 뭐 맨날 실수하는데 뭐책 많은 사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있습니까? 실수 좀 했다 꼬투리 잡았고 막 갈구고 이러면 사람 성격이 안 좋은 거죠. 네, 뭐 맞아요. 분명히 뭐그 정오표에 나와 있겠죠. 이게 잘못됐다고. 다음 판 인사할 때 고쳐놨겠죠. 자, 어쨌든 춤추고 있는 애를 봤어. 그러면 이제 반복된 거찾기 어보이하고 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보이를 뭐로 바꾸면 돼? 그렇죠. 어보이를 후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얘를 바꾸면 안 되는 선행사는 놔두고 얘를 좀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후 또는 대시 오면 되겠고요. 쭉, 뭐 여기도 워즈로 고쳐줘야 되겠죠. Jenny's a boy who was dancing on the stage. 제니는 dancing on the stage 하고 있는 중이었던 보이를 봤다고요. Who was?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생략해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dancing이 뭐뭐하는 것이야, 뭐뭐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그 말은 동명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말이야. 현재 그렇죠. 분사는 뭐가 뭐 됐다, 동사가. 분사 라는 얘기니까 얘 없어도. 어, Jenny saw a boy dancing on the stage. 이거 보면 이거 무슨 동사라면서 배웠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지각 동사 그렇죠. 그래서 이 dancing의 형태가 dancing도 되고 뭐도 된다라고 배웠냐? 그렇죠. dance도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 배웠어? to dance는 안 된다고 배웠죠. 오케이. 뭐 문법이 자꾸 연결이 되네 이제 슬슬. 됐습니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막 여러분들이 뭐 미로 찾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미로는 여기서 저쪽 방 가려 그러면 요렇게 가야 돼. 이렇게 배우고 나서 좀 이따가 이제 뭐를 하나 발견하는 거, 샛길을 하나 발견하는 거죠. 어? 일로도 갈수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도 저방 갈수 있네. 하나도 안 재밌죠. 머리가 그래서 목 미로를 잡아주고, 안 해요. 그렇죠. 머리가 목 잡아주고, 그렇죠. 아씨, 그냥 한 가지 그치 뭐딱 하고 딱 끝내면 되겠는데, 뭐 이번 시컨 배우고 갔더니 잡아라 이게 요렇게 넘어간다? 아씨,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지름길 가르쳐 주는데 싫다 그러는 거야. 할수 없네. Okay, I live in a house. 난 집에 삽니다. Okay, it has a beautiful garden. 뭘 가지고 있다? 집을 갖고 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집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반복된 것은 뭐하고 뭐, 하우스하고 더 하우스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which has a beautiful garden 이렇게 할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심화 문제. 요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 집은 집인데 beautiful garden을 가지고 있는 집이냐? 그렇죠.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녀네. 그렇죠. 요거를 뭐로 바꿔 써도 될까? I live in a house with a beautiful garden도 되겠죠, 내용상. 그렇죠? 이걸 보고는 아까 전에 which has, that has일 때는 관계대명사 절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얘를 with로 바꿨을 때는 with a beautiful garden으로 바꿨을 때는 뭐라 그러냐? 전치사 구라 그러죠. 전치사 구도 무슨 시야? 얼마든지 할수 있다. 전치사 구도 무슨 시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렇죠. 형용사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I live in a house with a beautiful garden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바로 동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라. 오케이. 그래서 he met a pretty girl who has long hair 하고 있죠. 그가 만났는데 예쁜 여자애를 만났죠. 어떤 예쁜 애냐면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예쁜 여자예요. 아, 이 텍스트 사람 지금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네. 그치? 아, 진짜.
그렇죠. 그래서 ha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had가 돼야 된다면서 고치면 안 되죠. 안 돼요. 어? 눈치챘어? 네, 사실, 사실. 그렇죠. 실수 한 번이면 충분하지 두번안 하겠죠. 그래서 이건 마치 시제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가 만났던 건 언제지만 과거지만 그 pretty girl이 긴 머리라는 것은 더 pretty girl에 대한 뭐 그렇죠 팩트니까 시제일치와 관계없이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그렇죠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낫기나 안 낫기나 봤더니 안 낫기네요. 그니까 오케이 who has 뭐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He met a pretty girl with long hair.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심화한 거고요 한번.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뭐 이렇게 풀어보라고 좀 이따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숨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시간이면은 누구 마음대로? 와, 막 박수 막 치고 손 털고 막 저기. 오케이. 그래 뭐 집에 와갖고 야너왜 벌써 왔어? 그러면 아 영어선생님 수업도 똑바로 안 하고 막, 막 요새 뭐 코로나라고 막 아니에요 뭐야? 뭐라고? 밖에 좀 있다고 아 그건 안 되고요. 오케이 뭐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한것 같긴 한데 초이 표정 봐라 저 선생님 제발요. 오케이 자, 다음 시간 할거 미리 예고만 조금 할게요. 자, while, 접속사 while, after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도 배울 거냐면 사실은 when도 들어있는 거고 before도 들어있는 거고 until도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얘를 뭐할 거냐면은 얘를 정식 명칭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간의 접속사랍니다. 시간의 부사, 정확한 명칭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요. 자, 전에 여러분도 이거 본 적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씨, 이 속에 버르장머리 없이 왜 이게 들어있는 거야? 이거 들어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버르장머리 없이 땡땡땡땡.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게 뭐였더라. 혹시 꿈꾸다 보면은 생각날 수도 있어. 버르장머리 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네가 왜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네가 그러면서 뭐도 같이 얘기했냐면 이 규칙은 이 문법 규칙은 무슨 라면에 뭐 넣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았어. 무슨 라면 마냥 라면에 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라면에는 뭐가 들어가도 되지만 아 신라면에도 뭐 들어가면 안 돼. 마냥 라면에도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원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죠? 그렇습니까? 자, 이거 뭐 while, after, when, before, until을 보고 왜 시간의 접속사라고 하냐면 이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누가 뭐 한다가 나오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거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동어의 수는 버르장머리 없이 뭘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신에 뭔가 뭐를 대신한다 그랬었어요. 막 말하고 싶죠. 볼드모트. 지금은 안 돼. 볼드모트야. 어? 저요? 저 볼드모트에 볼티모어예요, 볼티모어. 아니, 그 W를 시작하는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더블로 시작한다고요? W로 시작하다니 바보더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